아테네 민주주의의 씨를 뿌리다.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은 기원전 6세기 개혁가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의 입법에 힘입어 발전한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찾을 수 있다. 개혁 이전의 아테네는 빈부격차가 극심해 빚에 시달린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했고 폭군과 토지 재산 가득만 부를 축적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치가 솔론은 내란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빚을 탕감하고 빚으로 인해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했으며 국가가 몰수한 토지를 돌려주는 법령을 제정했다. 또한 그는 400인회를 설립하여 매주 회의를 주재하고 아테네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 시민의 자격과 권리를 가계가 아닌 출생지 기준으로 부여하고 시민들의 평의회를 대기구로 발전시켰다. 물론 아테네의 정치 방식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평의회는 아테네 전체 인구의 15%만을 대표했고 여성과 이민자, 노예는 발언권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소수 귀족들의 억압적 통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적 진전을 이뤄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